전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특수교사인 64살 정모 씨가 구속된 건 지난해 10월 27일입니다. 교실 안팎에서 자폐장애 1급인 6학년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가 진행됐고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치료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정 씨에게 가점을 줬고 경력이 짧은 다른 특수교사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서류 배점을 꾸며 두 번이나 채용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정 씨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전형을 진행한 셈입니다. 같이 이렇게 근무하니까 근무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그 자격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점수를 쳐도 모양입니다. 이 같은 채용 특혜는 교장의 주도 아래 교감과 교무부장, 임용심사에 참여한 교사 2명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교감과 교무부장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임용심사 교사들은 그보다 낮은 현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장님 지시를 받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제가 누구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교장 김모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징계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